저는 코스타리카에 있는 이성규 선교사라고 합니다. 여기 남미도 약 한 달 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량도 통제하고 사람의 이동도 통제하면서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고요. 의료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들의 안부를 묻고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도 사실 우리 모두가 어렵지만 그 서신서에서 볼 수 있듯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먹이신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선교사의 큰 특권으로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샬롬.